당구 박사 스마트폰 앱 중에 4구 부분 중에 공 모으기에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셀이라고 있습니다. 1-1부터 11-4. 25개의 배치나 있는데 몇 개만 알아도 되는데요. 공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놓고 연습만 하면 되는데 이 내용대로 얇은 두께의 왼쪽 회전으로 치는 경우입니다. 이적구의 키스를 이용하네요. 삼각형 배치 만들기. 자, 그러니까 얇은 두께에 왼쪽 회전을 주고 쳐서 요렇게 맞고 요렇게 나오게 만드는 삼각형 배치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친 다음에 만들어지는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하게 치면 어떻게 되느냐? 편하게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연속 득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얇게 치고 얘는 두껍게 치면서 키스가 나서 나를 이 신공을 밀어주면 그러면 삼각형 모양을 또 유지할 수 있고 왼쪽 회전을 주면 두 번째 빨간 공에 부딪힌 다음에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모양이 좋겠죠. 그래서 왼쪽 아웃시 방향 투팁 정도의 두께는 뭐 8분의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세기는 했지만 모양이 다음을 치기에 충분히 좋은 모양이 되었죠. 이것도 조금이나마 두툼하게 치면 다시 또 그리고 이거는 살살 너무 살살 치나요? 이런 거는 사실 마세를 좀 치면 좋습니다. 편하게 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1번 배치였고요. 그리고 1번 배치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큰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신공으로 얇게 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이게 1-1번이거든요. 이게 1-1번인데, 1-2번은 어떻게 되면 배치냐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개념은 똑같은데, 신공이 좀더 이렇게 와 있어요. 빨간 공의 위치도 큰 변화가 없는데, 아까는 1-1번은 이렇게 있었고, 이제 신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달라질까요? 두께가 좀더 달라지겠죠. 이번에는 조금 더 두께를 써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의 위치가 미세한데, 이거를 당구 박사의 앱을 보고 이렇게 뭐가 다르지? 이렇게 차이점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치가 있으면 그대로 그림에 표시된 대로 공을 놓고 연습하면 내용대로 정확한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을 다루는 능력이 내가 조금 부족한데 개념이라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장치가 설치된 곳에 가시면 금방 이렇게 정확한 배치도를 두고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영상 왼쪽 아래에 보면 제품 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 당구 박사의 BPS가 설치되어 있는 당구 클럽을 제가 소개해 놓고 있고요. 뭐 중대의 경우에는 1시간에 2만 원인데 2만 원을 결제하시면 제가 그 원하는 곳 예를 들면 서울에는 명동에도 있고 뭐 울산, 거제도, 양평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원하는 곳에 그 클럽 사장님한테 제가 연결을 시켜 드립니다. 언제 몇 시에 누가 무슨 연습을 하러 갈 테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가서 이렇게 편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대신 세게 치면 이 공이 많이 갈 테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쳐야 되겠네요. 키스를 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적구 키스 이용이라고 써져 있죠. 키스를 내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이 배치 마찬가지입니다. 얇게 치면 이 공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밀려가기 때문에 내흰 공이 이 사이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안 좋죠. 두툼하게 쳐서 이것도 이 빨간 공이 내흰 공을 때려주는 형태로 키스를 내서 맞춰야 이 모양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가능한 두툼한 두께로 그리고 회전도 왼쪽 회전을 주는 게이 공이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갈수 있으니까 회전을 왼쪽 주고 이런 식이면 형태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깨지진 않았는데 자세가 불편해서 이런 거는 불편한 자세를 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차라리 원쿠션으로 득점하는 게 모양을 조금 더 유지하기가 쉬운데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목표 지점은 여기다. 그러면 이것의 절반은 여기겠죠? 그러면 요렇게 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모양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스트로크 연습도 필요하고요. 공을 이해하는 연습도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런 연습이 조금만 되면, 가까이 있는 공 1점 칠 거를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치면 거의 뭐 200점 근처 치시는 분들은 그 게임을, 그한 큐에 게임의 방향을 내 방향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 조금만 해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2번인데 1-3번은 흰 공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얇게 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흰 공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같은 것인데 흰 공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왼쪽 회전을 주고 쳤는데 이 경우에 왼쪽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이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 공을 치면 필연적으로 이 빨간 공은 이 방향으로 갈 텐데 내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맞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 공이 안 보일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왼쪽 회전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원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지만 공을 해석할 때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회전이 필요 없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회전에 기본적으로 얇은 두께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구를 많이 치질 않다 보니까 지금도 적은 힘으로 치질 못했는데 그래도 얇은 두께를 쳤기 때문에 다음 공이 이렇게 좋은 형태가 된 겁니다. 조금만 두꺼워졌으면 흰 공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로 갔겠죠. 그러면 어려워졌겠죠. 이거는 한 2mm 정도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얇게 치면 흰 공이 밀고 들어가서 이 공은 일로 가고 빨간 공, 내 공, 빨간 공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게 될 것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키스를 이용해서 쳐야 되겠습니다. 왼쪽 회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두꺼웠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목표 지점은 이 방향이죠. 여기 원쿠션을 이용한다면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절반은 여기죠.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치면 얘가 조금 두껍게 맞아서 모양은 깨졌는데 그래도 연속 득점을 이어갈 수는 있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조금 쉽지 않겠는데 키스가 나긴 나야 되는데 왼쪽 회전을 좀 많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1점 칠걸 2점, 3점, 5점, 7점, 10점 이렇게 금방 치게 되겠죠? 뭐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거? 자, 이게 1-3번이었고요. 다음 배치는 뭘까요? 2-1번이네요.
이제 패턴이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2-1번은 패턴이 변화가 생겼는데, 지금 1번까지는 얇게 쳐서 키스를 이용해서 내공은 이렇게 빠지고 삼각형 형태를 유지하는 배치인데, 2번의 형태는 빨간 공, 두 번째 빨간 공, 이렇게 있어서 첫 번째 공이 이 공이 아니라 이 단쿠션 쪽에 있는 공이 첫 번째 맞춰야 될 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편하게 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연속 득점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텐데, 이 상황에서 이런 삼각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여기 개념도를 보면 쿠션에 있는, 단쿠션 쪽에 있는 공을 쳐서 얘를 맞히네요. 쿠션에 가까운 놈을 일적으로 선택을 해서 키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 당점으로 일적구를 견인한다. 견인한다는 건 뭐냐면 상단 당점을 주고 쳐도 키스가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나오질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나와주게 하려면 하단 당점을 주는 것이 좀더 유리하다. 자, 그럼 두께는 매우 두꺼운 두께네요. 키스를 내더라도 얇은 두께로 쳐서 키스가 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흰공이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흰공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오도록 하려면 두꺼운 두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능한 두꺼운 두께. 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당점까지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쉽진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침 1번 패턴이 나온 것 같네요. 1번 모양. 왼쪽 회전 주고 얇은 두께 쳐서 뭐 굳이 키스를 안 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얘를 또 키스를 내면 또 연속 득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썩 좋아지진 않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1점 칠 것을 2점, 3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2-1번이었고요. 그러니까 2-1번은 단쿠션에 가까운 놈을 먼저 쳐서 키스를 내서 득점을 하는 거네요.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 이게 2-2번인데 원리가 같습니다. 지금 2로 시작되는 것은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자, 이게 지금 배치가 2-1번인데, 2-2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흰 공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고요. 빨간 공은 그대로 있고, 얘는 조금 떨어졌네요. 쿠션에서 조금 더 떨어진 겁니다. 각도도 큰 차이가 없는데, 방법도 같습니다. 이렇게 몇 센치 차이가 나는 배치를 내가 눈으로 보고 두려고 하면 조금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날 잡아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명동 골목안 당구장이 있습니다. 명동에 거기 가시면 그 사장님 300점 치시는데 거기 가서 연습하시면 될 텐데, 이 동영상 하단에 보면 제품 보기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하십시오. 저한테 제가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예약을 대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하단 당점. 그런데 이것은 역회전을 주고 있네요. 아까는 무회전이었는데, 하단 당점 무회전이었는데, 이건 역회전을 주고 치는 상황이네요. 왜 역회전을 주고 치느냐? 이 공을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기 때문에 왼쪽 회전을 주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살 치는 게 관건이죠.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약간의 하단 당점 주고, 이게 좀 어려워졌네요. 이거는 왼쪽 마세이로 쳐야 될것 같아요. 왼쪽 상단으로 마세이.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저보다 훨씬 잘칠수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못 칩니다.
지금 이게 2-2번의 배치인데, 2-2번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번은 뭘까요? 이치는 같은 겁니다. 2-3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는 왼쪽 회전을 줬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회전을 주네요. 조금 배치가 바뀌었나 보네요. 자, 흰공이 여기 있던 것이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흰공이 이렇게 있을 때 2-2번의 배치가 이건데, 이렇게 있을 때는 왼쪽 회전을 줘서 얘를 조금이나마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왼쪽 회전을 줬는데, 흰공이 이렇게 1cm? 이거 1cm도 안될것 같은데, 이 정도에 있으면 이때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쳐야 된다. 좀 섬세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눈으로 보고 내가 공을 놓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서, 가능하면 당구박사 회원 클럽에 이 BPS가 설치된 클럽에 가서 정확한 배치도를 두고 연습을 하세요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제시된 대로 5시 30분, 두께는 뭐 8분의 7인데 두꺼운 두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단 당점, 오른쪽 회전에 두꺼운 두께를 조금 쎘는데, 그래도 형태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쳐야 될까요? 그냥 이건 슬그머니 갖다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이걸 키스를 이용해서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또 슬그머니 갖다 붙여놓고, 또 한번 붙여놓고, 또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순식간에 5점 이상은 치겠죠. 잠깐만 연습해도 바보가 아니면 금방금방 실력이 늡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2-3번이었는데, 다음 배치는 3-로 넘어갔네요. 개념도가 조금 바뀌었죠. 자, 이게 2번 타입이었는데, 이제 3번 타입은, 3번 패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부드럽게 밀어치기고, 중상단 당점을 이용하고, 배치에 따라 두께와 회전을 조절해야 된다. 기본적인 개념은, 앞에 있는 공을 먼저 쳐서 다음 공을 맞히는데, 두께와 회전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 흰공이 이쪽으로 와 있어서 한번더 치고 나면은 쫙 양옆으로 찢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칠 것이냐, 어떻게 치면 이 형태를 또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이첫 번째 빨간 공을 좀 두껍게 치는 거죠.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 회전을 주면 이 빨간 공이 조금이나마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제시된 10시 방향 투팁의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게,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공이 서 있기 때문에 뭘 치기에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살짝 가벼운 맛세로 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자, 이거는 첫 번째 패턴이네요. 첫 번째 패턴. 이 공을 얇게 쳐서 내공 키스를 내서 여기다 갖다 놓는 스타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연습하고 있는 3번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스를 낼 필요가 있겠네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가까이 붙여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치면 흰공이 일로 오는 순간 다음 공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3-1의 배치가 이건데, 3-2는 흰공이 이렇게, 빨간 공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 공이 단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은데 이 공이 단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게 쳐야 됩니다. 배치에 따라 두께와 회전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두껍게. 그래서 빨간 공을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이쪽으로.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자, 이거는 역회전을 주고 이게 몇 번, 두 번째 패턴 정도 될것 같네요. 역회전을 주고 두껍게 쳐서 아, 좋지 않은데. 아, 좋지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이걸 연습 안 하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1점으로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조금만 연습하면 1점으로 끝날 것을 이 이치를 알고 조금만 연습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불과 10초도 안 되는데 6점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매우 높은 거죠. 이걸 암으로 해서 1점 칠걸그 사람의 연습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는 센스에 따라서 1점 칠 것을 2점이냐, 3점이냐, 5점이냐, 10점이냐 이렇게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잘칠수 있기 때문에. 이게 3-2였는데 3-3은 여기보다 조금 더 흰공이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쿠션으로부터. 개념은 같습니다. 개념은 같은데 배치에 따라 두께와 회전의 조절이 좀 필요하다. 조금 전에 3-2 배치랑 큰 차이가 없네요. 큰 차이가 없어서 뭐 같은 방식으로 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아까는 역회전 상단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아, 역회전 상단 당점을 많이 주고 치면 이 공이, 그리고 두껍게 치면 이 공이 너무 많이 가고 내 공도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 네, 흰 공이 너무 많이 전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단보다 조금 높은 당점? 그러면 되는 배치네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거, 그냥, 이렇게 놓고, 붙여놓고, 키스 내고, 붙여놓고, 아, 뭐, 이 정도로.